누구냐 누구냐 박수 안 치고 대금을 안 들어보려고 할게 누구요? 저 에코 좀 눌러줘 이렇게 박수 주시고 내가 뒤에서 보니까 다 고개가 옆으로 이렇게 뚫고 있어요 왜? 손님들 났어요? 아니죠 박수 주시고 여기 즐기려고 앉으셨으면 같이 즐기셔야 돼 박수 주시고 아니 동해를 당한 4분의 4 박자 박자 맞추면 이렇게 즐기면 얼마나 좋냐 세상에 박수 많이 치면은 50개, 60개 수식 아픈 거 다 없어지지 늘어놓던 점도 쫙 줄어붙더니 천국을 전했지 그랬더니 어떤 엄마 그러더라고 얘네나 난 올라붙은 저식물인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 꼭지라도 달라붙어 박수 안 치고 자 박수 한번 주시면요 누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박수 안 주고 친구들이 뭔 일 있어 이렇게 박수 많이 치시고 즐기시면 이렇게 많이 박수 치고 내 즐거움을 내가 찾을 때 유대에서 어머나 지금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겁니다 엔돌핀을 팍팍 돌게 만들어서 고장났던 세계도 붙어지게 만드는 박수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준다냐? 아이고 그지 하니까 가르쳐주지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이제 비행을 하기 전에 저것만 노래한 곡 하라고 저를 내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본격적인 공연은 네, 조금 이따 메인 행사 끝난 후에 시작하고 제가 노래 한 두 곡 신나게 띄워드리고 저는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박수가 얼마나 큰지 내가 무대로 올라가는데 뒤에 박수소리가 얼마나 큰가 봐야지. 박수소리가 클 때 나도 열심히 재밌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쵸? 응? 얼마나? 아이고 세상에 몸매도 이쁘지 디테가 끝내준다 디테가. 딴지 모르는데 등장이 마음에 들어. 엎어놓고 고수 없었으면 박수 뽑구만. 자, 문자 그럽니다. 그럼 저 무대로 올라가기 원래 품바들은 여기서 해야지 재밌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멋진 영심 하나 아 이거 찍는다고? 아유 요건 안 돼요 지금 캐릭터예요 니가 영심이냐? 니가 영심 얘가 영심이라네 저 무대로 올라갈게 큰 박수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무대로 올라가봐야지 그리고 박수 많이 주시는 분 회사님 선물 있어요? 선물? 제가 이 높은 데 가서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주시면 제가 눈까지 될 거면 누가 박수 치면 안 치는지 다 알아요. 그냥 박수 주시면 뜻밖의 행운이 날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박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자, 보릿고개 한번 주세요. 보릿고개. 요즘에 우리 진상 가수님의 보릿고개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보릿고개 겪어보셨죠? 우리 같은 뭐 신출내기들이 보릿고개를 알겠어요. 굉장히 애달픈 노래지만 사운드, 아, 요걸로. 아니, 요걸로 그냥 찍어줘, 찍어줘. 여자를 눌러줘, 찍어서. 그러게 잘 안 들리긴 하네, 오늘 올라오니까. 자, 박수 주시면서 보릿고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야 뛰지 마라
그렇지만 물가는 또 비쌉니다. 거기는 특수세가 있고 건물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한결같은 사랑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우리 공룡시장 굉장히 싸고 물품 좋은 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시죠?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공룡시장 많은 사랑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도 돼? 왜? CD 넣어줘. 앞에 앉으세요. CD 넣어서 3번 넣어줘. 어, CD. 미운 사랑 아시죠? 어, 3번. 미운 사랑 아시죠? 이 노래를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밑에서 봤을 때 잘 모르는데 위에서 보니까 어쩌면 대급발인지 다 땡글땡글하게 똑같냐, 빡빡아. 앞으로 오시고 왜 그렇게 불러? 아니, 여기는 이따가 또 저 인물님들 오실 거 아니에요? 인물님들. 이따 앉았다 비워달라고 기분 나빠. 그리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여섯 자리가 있는데 앉아도 되는데 여기 세 자리만 앉지 마세요. 요 세 자리만. 요 세 자리는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약이 몇 시에 됐냐고 그랬더니 새벽 3시 20분에 예약이 됐어요. 우리. 그래서 누가 오는데 새벽에 그렇게 예약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 저기 미국에서 정부를 책임지고 계신 오바마 대통령이 또 오신다 그러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보좌관님이 또 오신다 그러네. 그래서 세 자리. 아니, 야, 오늘 웃는 거 맞냐, 날라라? 날라라, 오늘. 날라라. 오늘 대통령님 오시는 거 맞냐고. 집이 어디 있어요? 아, 대한민국 대통령 누군데? 아, 오늘 귀국하시는구나, 미국에서. 그 생각도 못하고 예약을 했는데. 그러나 뭐. 그래서 오늘 국무총리. 네. 네, 국무총리 모시고, 저기. 새누리당 대표님 오시고. 아니야, 그분들은 국민의당 대표님 오시고. 내가 아까 통화를 했잖아 그분들하고. 그랬더니 새벽 6시에 오시고. 그래서 딱 자리 펴놓은겨 내 자리로. 그래서 진짜 우리 이제 농담 하지 말고 진짜 하자. 오늘 특별히 우리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위해서 우리 서른도 가수님이 오늘은 정말 초대 가수로 오늘 옵니다. 여러분들 서른도 가수님 볼 수 있어서 행복하죠? 어. 그래가지고 어 근데 오기 전에 서른도 가수님과 통화했지? 통화했지. 오시고 있다고 그러지? 어,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오시다가 뭐 어떻게 됐다고? 어? 오다가 한남대교 건너오는데 너무 덩치가 좋아갖고 창문을 내렸단다. 근데 가발이 날라갔대. 가발 주소로 가시고. 그래, 지금 가발 찾는다 그러고 가발 찾는 데로 오신다고 하니까 언제 찾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런 거거지새끼들아 아주 그냥 말했다고 신소리요. 어, 어쨌거나 자 미운 사랑 한 곡 더 가고 저는 이제 물러가고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미운 사랑한테 박수 주시고. 야 상품권 없냐? 선물 상품권 말고 몇 분만 줘봐. 몇 분만 써도 되는 것만 물어보지. 어 요거 써도 돼? 이거 인기상이요? 인기상. 네? 예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봐서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마구 퍼주라니까 박수 많이 주시고 즐기는 분이 최고로. 자 그런 의미에서 함성이 제일 큰 분 하나 드릴게요. 박수 함성. 잘 분만이 안 왔어. 다시 한번 박수 함성. 다 똑같아가지고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노래하면서 박수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어? 저기야 회장님이 아예 하나 드리고 나서 하나 또 준한다. 아 그래? 어 그래. 그럼 하나 드릴까요? 근데 박수도 똑같고 함성도 똑같은데 대신에 내가 문제 한번 낼게요. 문제 요거만 주면 그냥 날라갑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아까 제가 살짝 봤거든요. 금액이 뭐 딱 보니까 17만 256원이라든가 뭐 얼마나 그러더라고. 나는 잘 몰라요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어쨌거나 뭐 굉장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자 선물 드릴게. 자 문제 날라갑니다. 문제. 자 남자가 달리기래요. 남자가 달리기래요. 가운데서 끼들랑 가나 딸랑거린 거 있어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드릴게. 자 여기 언니 고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남자가 달리기래요. 앞에서 기드랑 가는 딸랑거리는 거 있어요. 이름 여기, 우리 노벨라 티셔츠. 여기 예. 수미야. 예? 수미야. 잠깐만 가볼게. 뭐라고요? 술이냐고. 술? 술이냐고. 술? 술. 이거요? 저는 말씀드리고 줄 없어요. 요거는 야 1급 비밀이에요. 요거를 공개하면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해요. 자 우리 언니 네? 이번에 잠깐만 갑니다. 갑니다. 한 명 있어. 어떤 엄마? 누구? 어, 방울. 방울? 내가 끼들한 거라 했잖아. 끼들한 거. 끼들한 건데 방울. 예 거기 엄마. 어 어디 잠깐만 여기. 고추! 고추! 고추!
고추 땡! 땡! 예! 잠깐만! 잣대기! 잣대기! 뭐라고? 왜 잣대기일까요? 잣대기! 잣대기 여기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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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달리는데 바나나가 왜 달리는 거야? 여기 여기! 저 여기. 뒤에! 저기 뒤에 엄마 나 예. 잠깐만! 여기! 예. 여기까지! 내까지! 맞았어! 땡땡땡! 넥타이 맞아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넥타이에요! 남자가 달리길 때 넥타이 타면 달리려면 끼드라마로 따라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엄마들은 아우 축하드립니다. 예. 어 팬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님 팬이면 그냥 안 오던데. 그래도 뽀뽀도 해주고. 여기 우리 공동동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인품 있으시고 품위가 있으시다. 정답을 말하는데 고추 뭐 작대기 방울 막 이러잖아. 근데 저기 어디요? 중앙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 문제를 똑같이 냈어. 그랬더니 거기 엄마들은 옷 좀 다 못생기고 콧구멍도 삐뚤어지고 눈도 삐뚤어지고 역시 공무원 엄마들이 최고야. 그러나 거기 엄마들 맨 앞에 아가씨가 한 28살 먹었나봐. 그 아가씨가 정답! 그러고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나이 어린 아가씨가 이걸 안다냐? 그리고 아가씨 뭐예요? 그랬더니 진짜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세요. 진짜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진짜 말하세요. 뭐예요? 에이 모르겠다. 촉!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잖아. 아유 참나. 웃자고 한 겁니다. 이거 저희 품바들이 하는 건 여기 계신 훌륭한 분들 저희보다 많이 배우신 여러분들을 뭐를 해서 웃깁니까? 이렇게 신소리 한 번씩 하고 웃기는 소리 한 번씩 해서 여기를 듣고 웃으시고 여기를 버리고 와야 돼. 괜히 여기를 듣고 담고 가슴에 싸먹고 집에 가면 신발년 개그치년 역시 막 그게 개그치년 이런 거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냐 아니면 사이다처럼 톡 쏘는 스트레스냐 그쵸? 어차피 받을 스트레스라면 사이다처럼 톡 쏘는 스트레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동안 받은 게 명절 세려면 기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그동안 받았던 거 여기다 다 버리고 가면 우리가 끝나고 부자로 싹싹 쓸어다가 이북에 김정은이 대글 밖에다 확 때려버릴게. 괜찮죠? 박수 많이 주시면서 자 미운 사람 한번 갑니다. 자리 가자! 큐! 박수!
복하면 심심하면 다 나오네. 어머 세상에 우리 아가씨 이뻐 죽겠네. 아니 근데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공릉동에서 오셨어? 공릉동에 새벽에 눈이 왔잖아. 눈이 와서 어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눈이 왔었대. 95시요? 95인데 어차피 죽음살이 한 개도 없었대. 아가씨가 지금 팽팽한 거 물어보네. 평상시에 그러냐고. 네? 평상시에 그러시오. 어머니 건강하시죠? 건강하셔서 이렇게 걸어 오시고 제가 늘 이 건강이란 말은 정말로 100번이고 강조해도 진증이 안 나는 말이 건강하자는 말이에요. 진짜로 건강하셔야 돼. 우리 어머니 얼마나 건강하셔. 세상에 어머니 어머니 저기 젊었을 때 남자들이 송창기를 따라와봤다 그치요? 지금은 이제 달라는 사람 없지? 지금 달라는 사람 있어 지금도? 어머 지금도 달라다. 누가 달라는 사람 묶으려면 엄마 이렇게 내가 가르쳐줄게. 이거 딸내미나 대리사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주냐? 누가 달라는 사람 없잖아? 되게 섭섭하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할아버지들 많잖아. 멋진 할아버지들 많은데 싹 지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공릉덕에 삐삐를 갖다 6채를 샀고 땅을 갖다 36억 주고 샀더니 그때 그 땅을 어떻게 처분했잖아. 그냥 혼자 흘리는 말로 이렇게 해버려. 그럼 할아버지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할아버지들. 그럼 따라오려면 할아버지들 오고 차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정장도 나고 뭐 이 나이에 뭐 시집을 가면서 어쩌고 그치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승질 고약한 할아버지 만나면 뭐 공릉동에 36억인 거 얼마 있다며 재산이 어딨어? 딱 그런 걸 나 짜증이 버려. 나 재산이 있어요 진짜로. 어디 재산이냐? 저를 한번 보세요. 12억 우방부터 가나 13억짜리 좌방부터 가나 여기로 쭉 내려가면 숲속에 전원주택 오수가 360 나오는데 그러다가 뒤로 고속으로 쫙 가봐. 쌍바이꼬래 그냥 뒤뒤 좋지. 그냥 이 빨리 쭉 가야죠. 저거 아니 뒤로 가야지. 자, 짠짠 주인이 더
어때요 혹시? 서방 너무 좋지? 재밌어. 엄마 드렸어. 이건 안 되고 야 날라가 이쪽 와봐. 이 선물을 아까 드렸으니까 내가 진짜 오늘 중에 최고 큰 선물 줄게. 여기 날라리 저 치마한테 꽂혀 한 번만 주고 그래. 근데? 아니 여자들은 여섯 걸 좋아하는 거야. 아니 날라리 것만 좋아하니까. 혹시 뒷골 땡기거나 그럼 얘기하세요. 날라리 그 불안일 때 그 우왕 좀 주겠지 갔을 때. 아이고 참나 우리 참 신설이 나옵니다. 우리 엄마 대단합니다. 역시 건강하시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계세요? 이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선물 드릴게.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이 엉덩이 돌림의 왕으로 선발하는 거 최고로 잘하는 거. 여기 엄마가 공동동 도깨비수장 전용 택배세요. 할 때마다 오셔. 이뻐 이뻐. 엄지척. 자, 이제 날라리 아까 사연했던 우리 날라리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섹시하지. 근데 얘가 그냥 밤새면 뭘 달라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하는지 누군지 모르겠어. 뭘 달라고 하는지 엄마? 주면서 이런 말하거나 믿지는 않지. 밤만 되면 달라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하는지. 줄 것도 아니면서 더지랄해. 더지랄. 떡을 달라는 거지. 근데 솔직히 엄마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엄마 막내딸이야. 그냥 막내딸이야. 근데 저기 날라리 같은 신랑 얻고 싶어요? 사이 괜찮아요? 사이한테 한번 줄까? 한번 줘요? 주지 말아달라. 죄송합니다. 주지 마. 그냥 내가 막내딸이라 생각하고 줘요 말아요. 엄마 인생 붙잡아서 만드는겨. 아 줘. 그런데 여기 이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줘요 말아요. 주지 마. 근데 오늘 엄마 선물을 하나도 없는 줄 알아. 선물은 내가 가야 한다. 근데 솔직히 붙잡아서 만드는겨. 근데 솔직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애기 것도 아니더라고. 죽으면 썩고 묻어지겠어. 뭐 그렇게 애기야. 그리고 또 어디가 있는 것까지 본인치까지 억자를 달랐는데 학교도 그것도 나쁜데. 말은 잘한다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럼 말로만 되시라요. 말로만 18년째 만져보는 18년째. 달라는 거 그냥 다 줘버려요. 왜냐면 황금 11억이라고 했어요. 건물 10년, 재벌 100년. 제아무리 높은 걸 없고 10년 이상 유지하기 힘들고 아무리 예쁜 것도 파워에 약이 형이 다 떼기로 떠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예쁜 것도 어린 사람 그러니까 나비가 날아들 때가 최고인 거죠. 그냥 달라고 하면 받아주라고 주고 뭔지 모르는 거 그치? 그래서 나중에 오늘 밤에 제 한 거 받아서 주려고 해. 어머 진짜?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나가서 먹더라도 배낭고 먹지 말라고. 근데 배낭이 너무 푸르 났어. 그래서 엄마 왜요? 그랬더니 배낭은 자기 손, 자기 관리에 소홀한 남자니까 게을릴 것이다. 주지 마라. 우리 엄마가 뭐였는지 아냐? 이만큼 까진 여자한테는 그냥 한번만 하지 말란다. 까진다. 그래도 너랑 나랑 나한테는 일로 그런 게 맞아. 물론. 자, 우리 날라리가 자진대로. 아니, 웃다니까. 어머나, 감사합니다. 형 고마워. 다음에 돈으로 갖다 줘. 자진대로 욕서. 강진, 강, 벤, 미친으로 갈란다. 욕서. 기계가 내 게 아니고, 욕심한 거라서 욕서. 알어, 알어, 알어. 노래 하나만, 난 하나만 잘리게 돼 있어, 지금. 나 노래 하나만 하면은 바로 노래들한테 들어가야 돼. 시간이 그런 시간이야. 그러면은, 네. 노래를 내가 마무리하고 내려갈게. 내가 노래자랑 해. 오, 지랄. 그리고 이따가 내가 하고, 너 데려와. 내가 하고 노래자랑 할 테니까 너 데려와, 이제. 2부에서 네가 각별히 공연하면 되지. 이렇게 얘는 오늘 노래만 하고 가고 뺑치려고 그러거든. 아니요. 여기서 미국에서 나도 몸 풀고 나 노래자랑 해, 이리 와. 너무 고생했지 우리 영심아 한번 잘하죠? 진짜 잘하는데 진짜라고 얼마나 들란가 모르겠네. 올바른 한번 들라고 박수 한번 주시오. 예. 누구야? 아 박수 치면 한번 들라고 하는데 처음이에요. 그런 거 어딨냐. 자 지금까지 영심아 한번이고요. 선생님 원래 한번 올려드리고 바로 노래자랑 들어갑니다.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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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우리 귀한 거 좀 한번 만져도 돼. 아무렇지나 만져도 돼. 고맙습니다. 그대로 제가 노래 한 번만 하고 붙잡고 신명나게 어쨌거나 붙잡고 소리 들어야지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상인 회장님도 또 저녁 장사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럼 딱 한 번만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할 거예요. 하미세 하시죠 노래. 가수님들이 아름답고 기운 세 아무나 그리고 하미세 딱 되면 같이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 왜냐면 그거 하시고 돌아가시다 로또 뽑고 당첨된 사람들이 많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돼. 아시죠? 아미세 아미세 이거를 다 같이 한 분도 빠져나오시고 제가 딱 보고 이 모양 보고 안 하시는 분이지만 가서 콧구멍 박수 쳐버리려고 괜찮죠? 자 아미세 한번 갑니다. 신나게 자 아미세 가자. 이번 명절은 좀 넉넉하고 헐렁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붙잡고 신명나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